강력한 곡이네요, 이것도. 이 노래는 첫 소절만 들어도 그냥 강력한 파워를. 그야말로 이별. 애절하다. 너무 자책을 하고 너무 애절하다. 이 이소라 누나의 가사는 진짜 굉장히 현실적인 가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직접적이고 네. 일기 형식이라든지 그쵸. 편지 형식의 가사가 특히 그 부분 그 다른 사람 친한 그댈 미워하는 나의 사랑이 부족했나요라는 가사가 나 놔두고 친구들 많이 만나고 내가 부족해서 그러냐 약간 질투 나가지고 그걸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막 집착을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잘못했나 이런 거 느끼게 하는 사람은 평생 외롭게 하지 않을까요? 여기 가사 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안 된대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마음만 알아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그 사람을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상관없이 되게 일방적으로 계속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너무 전 슬프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만 기억해요. 우리가 헤어지면 다시는 이런 사람 또 없을 테니. 오, 제발 제발 기억해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막장 드라마로 왔네. 조연아 씨도 이렇게 누군가 떠올리면서 그렇게 그렇게 읽으니까 되게 야야 우리 내가 많이 지겨웠어? 싸우네? 얘도 나 써놔봐. 난 영원해. 봐봐. 그 종신형이랑도 한번 그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네. 되게 예민하고 그리고 조금 소심하신 분들이 글을 잘 쓰신대요. 기쁨도 배로 느끼고 행복도 배로 느끼고 아픈 거는 막 세 배, 네 배로 네. 느끼는 거예요. 이소라 누나도 보시면은 굉장히 섬세하시고 네. 예민하신 맞아요. 부분이 있기 진짜. 때문에 이런 또 느낌적인 전달을 할 수 있지 네. 않을까. 예전에 프로포즈에서 이렇게 되게 눈물 흘리시면서 그리고 이 노래 부르기 전에 이 노래를 너가 듣는다면 이 노래를 듣고 다시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 그 실제 자기 사연 자기 사연 원래 써와서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오늘은 써온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부르는 노래가 내겐 너무 특별한 노래예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아주 가끔 조금이라도 내 생각 난다면 내가 오늘 부르는 이 노래처럼 나에게 그렇게 해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힘든가요
진짜 감성 부장군. 맞아.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진짜 정말 정성 들여서 부르시는 그러니까, 게 너무 맞아. 느껴지는 프로포즈 댓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대충 하는 순간 그러니까 본인이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본인 노래를 대충 하는 순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고 느껴진대요. 그렇지. 와. 그래서 이제 관객분들 중에 이소라 씨 콘서트 가면 거의 절반 이상이 우시고 오열하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공연 때도 이렇게 우시는 분도 있나요? 네, 계세요. 남자분 혼자 우셔서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혼자요? 네. 슬픈 노래들이 저희가 조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우시고 근데 저희는 항상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별 노래를 어떤 남자친구의 어깨에 기대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머, 듣는 건지 네가 싫어 막 이런 거 들으면서 그쵸. 전 남자를 생각하나 뭐 싶어. 네. 그런 게 젖어 있고. 아니지. 아니 어떻게 저런 감성으로 음악을 가사로 표현했을까 하면서 이제 감동을 네. 받은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어반자카파의 이별곡 두 번째 곡이 야 공교롭게도 조현아 씨하고 박용인 씨가 고른 곡이 운명적으로 겹쳤다고. 네 운명적으로 겹쳤어. 아. 진짜. 아우. 지구에서 제일 슬픈 노래라고 생각해. 아, 진짜 슬퍼. 진짜? 벌써. 내가 보이긴 할까? 너 있는 거기서 달콤한 유혹이 너의 눈을 가려버린 지 언젠가 내게 말했지 진실한 사랑은 정해진 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고 그럴 수 사랑이란 이란 곡인데요. 예, 일단 뭐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일단은 박창학 작사의 윤상 작곡으로 되어 있는 노래이고요. 네. 윤상 선배님의 어떤 짝꿍이라고도 불리는 네. 박창학 선배님의 가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믿고 들으셔도 되는 팬들에게서도 명가사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애써 지켜야 하는 거라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지. 결국은 인정하게 만들면서도 그 다음에 특유의 그 신스 사운드로 뭔가 미래를 또 한 번 꿈꾸게 만드는 아. 그런 사운드까지도 아. 좀 들어있는 곡 설명 너무 잘하시네요. 사실은 저 임진모 씨인 줄 알았어. 사실은 그 윤상 선배님이 네. 발라드 넘버로 유명한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거의 뭐 신스나 그쵸. 약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쓰셨고 굉장히 네. 이별했을 때 진짜 많이 들었고요. 용인 씨랑 저랑 둘 다 이 노래 들으면서 붙잡고 울기도 하고 진짜? 네. 저 언젠지도 기억이 나요. 현아 씨가 또 이별을 하셨을 때 이제 저희가 자주 가는 그 술집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신청곡을 틀어주시는데 그 이 노래를 3시간 동안 반복 재생으로 했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진짜 나라 잃은 사람처럼 우는데 그날 거의 외우셨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순일 씨? 약간 트라우마가 있죠, 저는. 그래서 그 분위기와 뭐 그 모습과 그런 게 다 기억이 너무 많이 맞아요, 맞아요. 자, 앞서 어반자카파의 그 추천곡들을 들어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연애를 하면서 아,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약간 뭐 지저분한 거 봐도 귀엽게 보일 때? 그지 않아요? 진짜 사랑이네요. 안 깨고. 귀여워 보이기 시작하면 좀 큰일 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귀여운 게 사실 그 표현의 거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뭐 사랑한다, 뭐 예쁘다 이런 것도 있는데 진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귀여워 보이잖아요, 맞아, 맞아. 사실. 아유, 사랑한다고 느낄 때는 집착할 때죠. 집착할 때? 네. 원래 안 그랬는데 내가 변하면.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집착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을 남자였는데. 만나고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됐다는 느낌을 받을 때. 맞아요. 솔지 씨는? 저는 막 눈물이 날 때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벅차서. 공감돼요. 네. 막 눈물이 차는 거예요. 왜 울지? 약간 그냥 너무 좋아서 눈물이 네. 난다고요? 네. 너무 좋아서 감동적으로 쏟아질 때가 있어요. 뭐 보는데 너무 좋아서 사실 그게 좀 당하는데 너무 좋아서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좋아서 네. 뭐 이런 네. 거잖아요. 이게 눈물을 내 앞에 있는데 뭐 술 한잔 하다가 갑자기 울어. 왜 그래 이러면 울 수도 있지. 좋아서 안 울고 아니 너무 좋아서 벅차는 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누구나 이기적이잖아요. 누구나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내가 편하길 바라고. 근데 정말 그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이 사람이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인상 쓰거나 힘들거나 눈물 날 일 없이 그냥 참 행복하게 이 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되게 이타적인 마음이 갑자기 느닷없이 막 들 때가 있는데 살아오면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럼 내가 행복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없는 공간에서도 내가 케어를 못 해주는 떨어져 있어도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설사 내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 자체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랑 무관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Before it's begun. 자 그럼 이제 그 두 곡 중에 믿음이 타이틀곡으로 선정이 되면 어떤 느낌일지 보겠습니다. 과연 정말 앨범 자켓같네요. 용희 씨만 우시는 거 아니에요? 조연아 씨는 뭐 화가 난 일이 있죠? 저 눈물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눈물 있어요. 용희 씨는 약간 화장실 급한 표정 아니에요? 급한 표정. 약간 만원 버스 같지 않아요? 왼쪽에는 김태우 씨죠? 너무 꽉 차 있죠 지금? 이별이 아니라 출근길이네요. 네, 신돌이면서. 다들 짜증이 잔뜩 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점수를 매겨주시고 지금까지 나온 후보곡들 점수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한 자리 수도 가능한 건가요? 아 가능합니다. 마이너스도 쓸려면 써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참고 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뭐 보너스 트랙은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잖아가 선정이 됐고요. 이제 진짜가 남았습니다. 2019 컴필레이션 앨범 이별의 타이틀곡을 누굴까? 여러분들의 또 다 투표 결과를 집계한 겁니다. 네. 다시 못 보는 너 남의 사람이 너 견디기엔 너를 보는 순간 fantasy 느낄 수가 있는 ecstasy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자신을 자, 과연 어떤 곡이 타이틀곡이 됐을까요? 보여주세요. 납기는 이거 뭐야? 날이네요. 예상치도 못했던. 그 이소라 선배님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이 된 거지. 너무 곡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진짜 완전 점수 다 드렸어요.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의 그 잘못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으로서 누구나 행복하실 수 있고 누구나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다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 어반자카파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지금 하는 거구나 이거. 내게 힘이 돼줘요.
어떤가요? 내가 짐이 됐나요? 마음을 보여줘요. 안 된대도 아무 상관 없어요. 내 마음만 알아줘요. 그